네!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아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와이드 핸섬 앵커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방탄소년단이 Love Yourself 결 앨범을 아미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도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찐! 여기야, 여기! 네, 방탄소년단 여러분 인사해 주십시오.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야, 돌아가며 또 이 컴백 라이브를 하며 컴백!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앨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드디어 방탄소년단이 2년 반 동안 이어진 Love Yourself 시리즈를 마무리한다고 와. 합니다. 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다들 남다를 것 같은데 정욱 씨! 네. 그냥 불러봤습니다. 네. 네. 정욱 씨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냥 불러봤다면. 아니요. 그냥 불러본 거 아니었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일단 Love Yourself 결 앤서를 끝으로 러브셉 시리즈를 데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네. 야, 끝이 났습니다. 네. 2016년 3월부터 정말 2년 5개월에 걸쳐 드디어 끝을 내렸는데요. 뭔가 뿌듯하면서도 좀 섭섭하기도 한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뿌듯! 네, 저희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정말 멋진 앨범, 의미 있는 앨범 시리즈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와우. 아미 여러분들께도 만족스러운 의미 있는 앨범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와. 많이 듣고 사랑해주세요. 어허. 와. 네, 정말 만족스러운 소감이었어요. 저도 무사히 Love Yourself 시리즈의 이 시리즈를 완성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야.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다. 그리고 RM씨. 예. RM씨는 이번 앨범을 팬 여러분들과 온전히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죠. 그 말을 들으니 며칠 전 콘서트에서 아이돌 첫 무대를 공개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모두가 함께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신이 났어요. 야, 신나네. 아, 저 혹시 준비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즉흥적인 건가요? 아, 즉흥적인 겁니다. 좋네요, 네. 뭐, RM씨는 어떠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사실 콘서트 좀 많이 특히 첫날은 좀 많이 흥분해서 했었죠. 그렇죠. 흥분했죠. 예, 그래서 좀 첫 공개를 한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시기 했는데 그래도 너무 되게 재밌게 즐겁게 다행히 이제 비도 안 오고 무사히 끝낸 것 같고 공개를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아미분들이 응원법을 전부 다 외워주시고 가사도 다 따라 불러주고 그래서 긴장할 틈도 없이 너무 신나게 무대를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앨범 발매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분들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축제를 좀 즐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분 좋고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아미분들 최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최고예요. 최고죠. 그래서 나 또 저희 타이틀곡 아이돌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맞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타이틀곡 아이돌은요. 굉장히 신나는 곡이죠. 아, 저한테도 또 이 마이크가 오네요. 야, 아이고. 되게 바짝바짝하니. 네, 빛도 납니다. 그렇죠. 아이돌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나 자신이며 그런 나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다들 받아하셨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죠. 아,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Love myself, love yourself.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리듬에 신명나는 국악적인 이런 추임새가 더해지면서 트랙 그루브의 랩과 그리고 EDM 사운드가 또 결합이 되면서 또 되게 한국적이면서 또 글로벌한 그런 사운드가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좋은 건 다 사랑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곡, 또 안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 또 아프리칸 댄스에 고아라 고아라 댄스가 있습니다. 고아라 고아라 그래서 이런 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되게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요. 또 항공무용도 섞여 있어서 뭐 네. 탈춤, 뭐 사물놀이춤 이런 게 또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즐겨주세요, 아이돌. 네! 좋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러브셉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트레일러 주인공이 진 씨였는데 네. 콘서트 때 보니까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아, 피아노요. 제가 좋죠. 형님 피아노 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언제 연습하셨습니까? 이번에 이 콘서트를 위해 네. 처음으로 피아노라는 문명을 접해봤어요. 어떤 문명이었나요?
아니 그냥 마이크 다 달려있는데 그냥 아, 굳이 하세요. 그걸 굳이 필요가 있나요? 네. 뭐 이쁘잖아. 자 근데 이거 진정만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MC잖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네네네. 아 이 피아노를 제가 처음 접해봤는데 이 똥똥똥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피아노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네. 정확한 위치 네. 타이밍 네. 그 곡을 써준 슬로우 랩이 작곡가 네, 형님과 네, 네, 네. 같이 그 이렇게 위치와 네, 네, 네. 뭐 이렇게 연습을 코드 완벽하게 숙지하셨어요?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저 조만간 보여주시죠. 아, 보세요. 실제로 치는 거를 이미 저희가 그 뭐냐 그 타이틀 연습을 하면은 네. 안무 연습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혹시 MC상에 네. 안무 연습 영상 나오나요? 피아노 연습 영상 찍었습니다. 오~ 오~ 아니 진영이 팬분들께는 거짓말로 피아노를 칠 수 없다. 그렇지. 네, 그렇죠. 거짓말로 안무였어. 그렇죠. 안무지, 안무지. 거짓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한 2주, 3주 전부터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고생하셨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다면 진 씨. 네. 에피파니 한 소절 불러주시죠. 뭐 시원하게 한 소절 불러줘야죠. 사랑하고 싶어. 반짝반짝거려.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을 그대에게 달아줘. So I love me. 좀 부족해요. 너무 아름다운 걸 I'm the one I should love. 취하신 분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곡이 네. 너무 좋은데요 형님? 아 저만 이렇게 부르고 지나가버리면 이게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이번 앨범에서는 윙스와 마찬가지로 개인 솔로곡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 네. 특히 그렇죠. 이번 솔로곡들은 이번 앨범 기승전결 구성을 한 게 이렇게 딱 이 구분을 해준 게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을 맡았습니다. 오 결. 세영 씨 뭐 맡았어요? 저요? 기요. 냄새 맡은 거 아니야? 기요. 기 나왔네요. 기. 아 태형 씨 뭐 맡았어요? 알잖아요. 맞아요. 그거 맡았네요. 그거 맡아요. 너 저거 맡아요. 너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전. 맛있겠네요. 휴가 씨. 네. 오늘 잘 생겼네요. 보여주세요. 잘생긴 표정. 갑자기요? 휴가 씨 뭐 맡았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왠지 그거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넘어간 거였는데 지민 씨 뭐 맡았어요? 승 맡았죠. 승 맡았습니다. 남준 씨 뭐 맡았습니까? 뭐죠? 승이요. 아, 승.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승진난다. 네? 승나이스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정국 씨 뭐 맡았죠? 저 기를 맡았죠. 아 기 맡았죠. 아 다들 이렇게 맡았는데 그러면은 각자 제가 이렇게 저 혼자 지나면 아쉬우니까 각자 개인 PR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100초 동안 본인의 스타일대로 어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정국 씨부터 한번 개인 PR을 시작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 스타일은 100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 100초면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스타일대로인가요? 뭐, 개인 스타일대로. 오케이! 저희 뭐 곡수한테 뭐 준비된 거 없습니까? 준비!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저를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다. 믿으십니다. 알겠습니다. 형, 형, 정말 시작했습니다. 뭘 준비하셨나요? 아, 제가 또 MC. 스타트. MC니까 제가 또 기가 막힌 거 준비했습니다. 아, MC 겸, MC 겸 DJ인가요? 아, MC 겸 DJ. 저 스피커는 뭐지? 아, 야, 시작합니다. 시작! 말도 짜냈네, 우리. 네, 일단 유포리아는, 음원이 아닌 이제 영상으로 먼저 공개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제 부분 좀 잘려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음원이 영상 관계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음원이 정식 음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박수 좋아요. 정식 음원. 일단 뭔가 사랑에 빠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감정을 그렇죠. 좀 잘 나타낸 곡인 것 같고요. 또 제 목소리 풋풋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까? 아 자랑하는 거죠. 맞습니다. 풋풋함이 좀 잘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뭔가 나도 만족스럽고 여러분들 아미도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이 네. 나오지 않았나. 와. 네. 그리고 앨범 이제 1번 트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또 수정 녹음도 많이 하고 네. 열심히 녹음했어요. 자, 한 소절 불러주시죠.
아니, 나서 지금 이 부분 춤춰서요, 그냥 춤. 간다! Euphoria. 어, 조금, 조금, 조금. 100초가 참 알차네요. 아, 100초 알차죠. 제가 어, 이번 이 뭐랄까 이거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이번 이 뭐냐 시나리오 네? 대본이요? 대본에 제가 대본에 참여했어요. 100초씩 넣어줘야 될 것 같다고. 아, 네네. 네. 그래요. 입만 열면 열심히 하셨어요. 네. 뭐 다음 다 참여해. 알겠습니다. 다음 남준 씨. 아, 네. 남준 씨가 있습니다. 아닌데요? 점이야, 점이다. 아, 재용입니다. 홈신인가? 네, 점이야. 순서를 씻어가지고. 아니, 노래는 시선 틀고 있어. 아니. 아니, 진요, 그래도 기승 전결을 맞춰주셔야죠. 맞습니다. 네, 형, 기 담당한 또, 제가, 그 다음, 제 개인 솔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자, 틀면 해주세요, 틀면. Just Dance. Just Dance. 어떤 곡이죠? 아, 노래 너무 좋아. 배치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솔로곡은 바로 Just Dance입니다. 네. 뭐, 사실, Just Dance 말 그대로 뭐, 약간 뭐, Just Dance예요. 네. 그냥 춤. 네, 진짜 춤을 생각하면서 뭔가 제가. 그 과정들을 그냥 사랑에 빠지는 그런 과정들을 뭔가 이 춤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 뭔가 춤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이 사랑과 뭔가 이 춤을 뭔가 함께 추며 느낀 설렘과 이런 것들 담아봤는데 어떻게 설레셨어요? 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애초에 이 곡을 좀 작업을 할 때는 좀 퍼포먼스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무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만든 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어, 구다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 곡은 꼭 콘서트 와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물론 콘서트는 끝났지만, 네. 앞으로 뭐, 남은 투어들, 뭐, 해외 투어들, 여러분들 여행하면서 방탄소년단 투어 한번 오실래요? 아, 좋죠, 좋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저스트 댄스 곡은 이런 곡입니다. 어, 재욱씨 왔어요, 왔어! 왔어요, 재욱씨! 와, 재욱씨! 멋있다! 몸이 간대요! 그럼 밥파티한테 그림자 빨리 하 Let's go! 너와 함께하는 춤들이 좋아 너와 I just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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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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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ance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재욱씨 네. 정말 좋은 네.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아... 승! 네, 아, 제 솔로곡은 세렌디피티죠. 그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쵸. 아, 오늘 아침에 칼리드 씨도 좋아해 주신다고 했죠. DJ 칼리드! 아, 칼리드가 너무 감사해요. 칼리드 아니죠? 그 칼리드. 칼리드 씨. 칼리드 너무 감사해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가사나, 곡 분위기가 굉장히 좀, 풋풋하죠. 좀 매력적이고 달달하고 맞습니다. 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 노래 안 들려요. 예. 아 역시 누가 가사를 써서 그런지. 아 진짜 이 노래 안 들리더라고. 그럼 제 노래 질립니까? 제 노래는요. 아직 질리기는 너무 빠릅니다. 정욱 씨 노래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까? 진리? 이야 역시 펀치라인. 아 잠깐만 지금 지민이 소개 시간입니다. 아 사실 뭐 딱히 소개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이게 자신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속일 게 없죠. 맞습니다. 뭔가 좀 설레고 싶거나 제가 생각이 많이 날 때 많이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원래 이제 성공. 자, 주희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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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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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민 씨. 약간 K-pop 댄스 경연대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다음 승은 누구죠? 저입니다. 승! 남준 씨. 승! 사랑.
자, 그는 사랑이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사랑을 시작하면 이게 막 달아서 이응이 되고 거기다 사람이 앉아서 띠용 하면 이제 그게 하트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 멋있다.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지? 그래서 리브와 그러니까. 러브 그리고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정말 이제 행복한 면에서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즐겨보자고 만든 곡이고 이 곡은 이제 딱 떼창을 위한 떼창에 의한 떼창을 하기 위한 곡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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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무대 장치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등에, 사랑 등에, 사랑 등에, 사랑 등에. 카메라 두 번째 BTS입니다. 가장 비싼 무대죠.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형 이제 라이브 라이브 나 남지 솔로 댄스 한번 춰 가자. 아, 편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거 처리가 나는 다음 가사가 아름다운 곡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전. 전! 우리 전의 시작이었죠. 싱귤러리티. 네. 천천히 왔어. 저의 솔로곡 싱귤러리티는요. 네. 지난 5월에 발매했다. Love Yourself 전 티어. 저희 인트로 곡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뮤비도 나왔고요. 네. 사랑을 얻기 위해 거짓. 때 이제 자신을 연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깨닫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와. 제 목소리랑 잘 맞나요? 맞습니다. 또 우리 갈란트 친구가 또 커버를 해줬잖아요. 우리 갈란트 친구. 약간 거기에 그루브 보면서 그렇죠.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반했어요. 네. 그리고 멤버들 솔로곡 중에서 가장 제 극적인 곡이자 아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극적인 곡이야. 네, 그리고 형 안무 하셨잖아요. 네 안무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퍼포먼스를 해봤는데 네. 좀 멋진가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지금. 진짜 멋있어요. 제가 충격적이었다니까. 나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몸이 자꾸 가려 거기 좋아요. 간다. 아 네. 자 가면 막 나오죠. 가면 나오죠. 한 편의 뮤지컬을 본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악보. 야. 아우,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아, 좋아요. 네, 이런 곡이고요. 아직 13분 남았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슈가 형이 하시죠. 네. 네, 또 다른 전이죠. 또 다른 전. 아, 이 노래 좋죠. 이 노래 명곡이에요. 네, 씻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나 솔로곡 중 씻어 좋아. 네. 슈가형 솔로곡 중에서. 명곡이죠. 네, 솔로곡 씻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콘서트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네, 씻어를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저 민슈가의 모습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네, 뭐, 노래 딱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노래를 잘하네? 예? 심해 노자인가? 심해 노자? 거기까지는 안 같은데 콘서트 하니까 이제 춤을 좀 추네? 사실 뭐 이제 멜론 1위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쓴 아주 대중적인 곡인데 네네 뭐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소 쳐도 이제 트리비아 이제 전 시소가 뜨는데 네네 사실 초반에 안 떴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노래 딱 나오자마자 시소를 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1위 못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충분히 1위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색할 때 그 시소가 안 나와서 1위를 못 하고 있다. 아 그게 중요한데. 아니, 뭐야? 멜론 탑 멜론 스타 틀었는데 이 노래 뭐지? 춤 무대 가. 춤 한번 춰, 춰, 춰.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시선처럼 해야 돼.
반복되는 시속에 이제 그만해. 아, 참 재밌더라고요. 아, 또 우리 좋아요. 우리 윤기 형이 또 이렇게 아 끝나네. 땡! 땡 하면 땡 하고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네. 네. 아, 네, 슈가 형 콘서트 리허설 때 옆에서 같이 췄었는데 슈가 형이 아 춤을 정말 잘 추더라고요. 귀엽게 잘 추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시소 검색해 주시면서 숙소니까 네. 여러분들 VCR 보고 오시죠. 바로 VCR 네, VCR 보시죠. 보시죠. 저희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저 러브 셀프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인 앤서의 타이틀곡입니다. 이제 결국 어떤 수식어가 붙던 간에 그냥 내가 나로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채의 내가 있다는 거죠. 제 마음입니다.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폭염이래요, 폭염. 난 더위를 타자. 어? 여러분이 50대서 한 번 더 빨리 더 나왔습니다. 세트 입혀서 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없긴 한데 운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 착장에서 제일 귀여운 착장이에요. 원래 안경도 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윤모 씬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뮤비 중에 가장 중요한 씬이죠. 잘해야죠. 네, 역대급 안무입니다. 이거 저희 안무 중에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컨셉은 일단 민속춤? 우리나라 전통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안무들이 보면 막 살짝 이런 식이에요. 제 포인트 안무는 이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원래 춤이 힘들긴 했지만 갈수록 더 고난이도가 되어가는 방탄소년단의 안무 어디까지 갈지 혹시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안무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아 이게 라이브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체력 소모가 되게 큰 안무이긴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게 저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파이팅! 프리스타일 어떻게 해요? 백종 오세요 프리스타일! 여러분 세 번째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지민이와 호인 무사들. 부채를 사용해서 노래는 처음 해보는데 잘 어울리네요. 이번 안무가 정말 역대급이고 다양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that's good, that's righ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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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그쵸. 끝났습니다. 주연 이름 아이돌 대박납니다. 아, 아이고. 이번 뮤비가 되게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돌 대박! 아이돌 대박! 아이돌 대박! 우린 아이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바이바이! 야. 네. 오호호. VCR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Yeah. 안녕하십니까, 아미 여러분. 지금부터 아차상 꼬질이 뒤야. 하와이 꼬질이 정국이의 아쿠하쿠 게임할 거 시작합니다. 야. 아쿠하쿠 게임할 거요? 네. 그러니까 아쿠 아차상 꼬질이. 하코 하와이 꼬질이. 하와이 꼬질이. 꼬질이. 그리고 그들이 게임할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쿠하쿠 게임할 거. 그렇죠. 네. 아쿠하쿠 게임할 까. 지금 자리에 앉은 대로 제 옆은 아쿠팀, 정국 씨 옆은 하쿠팀입니다. 네네네. 네. 아쿠하쿠 게임할 거의 첫 번째 게임 과연 네. 뭘까요? 네. 혹시 맞춰봐도 돼요? 혹시 네. 텔레파시 퀴즈 아니에요? 오! 저, 어? 나도 그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텔레파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텔레파시 퀴즈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게임에 네. 들어가기 앞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정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벌칙이 뭘지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게 네네네. 바로 저희가 감당해야 할 벌칙입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아차산 말고 또 한라산 한번 가십시오. 자, 저희만 볼게요. 한라산에 말이나 좀 말이에요. 한라산이요? 어, 저희한테. 오! 아, 이런. 이야! 기발한데요? 우와! 지금 저희한테 안 가르쳐줘요? 네, 지금 저희 들으면 이제 확인을 하는 네, 거예요.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런가요? 네, 그럼 텔레파시 퀴즈 진행 방법에 대해 제혁 씨가 설명해 주실까요? 고장났어요? 자, 제혁 씨. 게임 설명 이상하네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게임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각 팀의 퀴즈 대표를 정합니다. 어이. 네, 아, 퀴즈 대표. 대표를 정하고요. 팀의 대표가 상대편 대표의 문제를 읽어줍니다. 어이. 예를 들어 아코팀 대표가 제효, 하코팀 대표가 슈가라면요. 제이홉이 문제를 풀 때 슈가가 문제를 읽어주고요. 아, 네. 슈가가 문제를 풀 때 제이홉이 문제를 읽어줍니다. 아하. 각 팀의 문제는 역시 이 앞에 화면으로 올라가고요. 대표가 아닌 팀원들은 대표가 퀴즈를 맞출지 아니면 그 퀴즈를 맞출지 틀릴지를 예측을 해서 OX를 들어주면 되고요. 팀 대표의 정답 여부는 승패에 관련 없이 승패에 관련이 없고 팀원들이 팀의 대표가 답을 맞추는지 아닌지 예측하여 그것을 맞추는 것이 포인트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다면 제가 O를 들었을지 X를 들었을지 그거를 팀원들을 맞추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네. 정답을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를 맞추는. 네네, 그렇죠. 네. 좋은 그런 게임이네요. 뭐 for example 타도에바가 필요한가요? 네. 쪼가 필요합니다. 아, 지금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자, 이렇게 와서 풀어요. 자, 풀어요. 자, 이렇게 와서 아, 이렇게 자, OX 여기 있어요. 없어요? OX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자, 아, 들게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예를 들어 question. Love Yourself 결에 수록된 슈가의 솔로곡 트리비아 전 시소에서 시소는 20번이 나온다. 여기서 제가 OX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만약 제가 시소는 20번이 아니라 19번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X를 해줍니다. 아 근데 나는 이거 막 이러면 나 너의 팀이에요. 그러면 네. 막 아 제이홉 틀릴 것 같아 이러면 이제 X 들으면 되죠. 그쵸. 아니 그쵸. 제이홉이 틀릴 것 같다. 그럼 X를 오답일 것 같으면 X를 들어주면 되고 제이홉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O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정답을 한번 공유해 주시죠. 시소 몇 번 나와요? 나도 X 19번 나옵니다. 19번 나오네요. 19번 그럼 제가 맞춘 거잖아요. 네. 그러면 X를 든 우리 RM 씨 틀린 거죠. 틀린 건 저기 이 팀이 문제를 틀린 거죠. 아, 네. 그렇죠. 못 맞춘 거죠. 아, 이런 그래? 이런 정답과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맞췄잖아요. 근데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네, 믿고 이해합니다. 그럼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코 팀 먼저 하나요? 아코 팀 먼저 하나요? 뭐 가위바위보 할까요, BC? 오케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코 팀부터 하시죠. 네, 아코 팀 먼저 하시죠. 아코 팀 먼저 하시죠. 자, 우리 둘. 안에 먼저. 자, 우리 둘. 알았어. 자, 아코 대표 아코 나가세요. 아코 누가? 네. 맞아. 내가 아코 팀이지. 자, 우리가 아코를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정답을 맞추나 못 맞추나? 네네네. 예. 자, question. 자, 읽어주세요, BC. Question. 네, Love Yourself 결의 수록곡 중 순수 한글 제목으로만 되어 있는 노래는 총 두 곡이다. 자, 우리 눈 감아. 자, OX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팀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태영이가 맞출지 못 맞출지. 형이 정답을 맞추면 됩니다. 결의 타이틀곡이 뭐예요? 네? 네? 아이돌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네, 그걸 아니 이거 뭐지 얘네? 이 친구들 뭐지? 네 그렇습니다. 5를 X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연 자 결정을 해주셨나요? 4 자 들어오세요. 1. 하나 둘 셋 아야야야야야 아직 아직 니 들지 말고 태영이 예, 예. 근데 저 들려요 가만히 있어요. 아 OX 좋죠. 자 태영 형이 들고 정답은 들었다 내리면 이제 맞추시면 오케이, 돼요. 오케이 둘 셋 한 네, 네, 네 들었고요. 네, 내려주시고요. 눈 떠도 되나요? 네. 네. 이제 네. 맞추시면 됩니다. 자, 태영이가 정답을 맞췄으면 못 맞추시면 되죠? 네. 네. 하나, 둘, 둘, 셋! 못 맞췄다. 못 맞췄어요. 못 맞췄다. 같은 팀인데요, 또? 아, 아, 네. 정답은, 과연! 정답은! 맞췄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틀렸죠? 그러면 틀렸죠? 네, 그럼 틀렸어요. 그럼 저랑 맞은 거죠? 네. 그렇지. 아니, 5를 들어야지. 아니요. 저! X를 들었어요? X 들었어요. 그러니까 틀. 그러니까 뭐 들었어요? 자, X 든 거. 자, 퀴즈 너무 X가 끝까지... 정답이에요. 아니요, 뭐 들었어요? 제가 X 들었으니까. X를 들었으니까 정답이에요. 아니,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리가 틀렸어. 왜냐면 우리는 태영이가 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렇죠. 게임을 이해를 못해. 너가 X 들었어? 네. 그럼 이 팀이 너를 오답을 틀릴 거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그럼 이 팀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가 틀린 정답을 너 맞춘 거야. 너는 정답을 맞추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맞춘 거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인마. 아, 근데. 너 틀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얘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맞춰야 돼. 근데 아, 아니 형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주세요. 맞았잖아. 네? 자 알았어요. 자 네. 우리가 틀렸습니다. 자 조금 씩 나가시죠. 우리 다 게임하면 돼요. 이제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아 자 이게 하셨죠? 네. 아니야 야, 이쪽 팀 계속하면 됩니다. 오케이. 아니, 정하지. 아니 태영이가 이제 나가면 안 되죠? 오케이. 아니, 아 다른 팀이 나가야 되는구나. 아니 너 왜 나가요? 다른 아니, 멤버가 아 그치 너가 나가야지. 그래. 자 가시죠. 지민 씨. 아니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게임을? 오케이 이해했어요. 야 우리끼리 상의해도 되지? 네네네. 자 그럼 다음 문제 제가 맞을게요 그냥 네 지금 한 번에 틀린 겁니다 예.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비씨 자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방탄소년단 읽어줘야죠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중 조회수가 4억 뷰를 넘는 곡은 총 4곡이다 맞으면 O, 틀리면 자,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4억뷰 넘는 곡은 총 4곡이다. 셋! 아, 네, 오케이, 다 내려주시고요. 어, 자, 우리 지민이가 정답을 자. 맞췄을지 아니면 틀렸을지를 맞춰주시면 네. 되는 거예요. 눈 뗄까요? 네. 정답 공개 주세요. 아니죠. 아니죠. 아이고. 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 우리 지민이가 자 지민이가 정답 맞췄을지 못 맞췄을지 맞추면 돼요. 아 지금 정답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아 그래? 그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들어주세요. 자 우리도 아 일단은 이 친구가 맞췄을지 안 맞췄을지 맞추고 정답 공개를 하시죠. 솔직히 못 맞춰 이거 어떻게 맞춰? 저는 알아. 아니 이걸 못 맞춰요? 너 알아? 전 지민이를 맞출 거라고 예. 그렇죠. 그래? 그럼 널 믿을게. 그래. 이거 우리가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야. 그냥 틀릴지 맞출지 맞추면 돼요. 네. 아니지 그렇게 하면 5로 해야지. 지민이가 정답을 맞출 거야. 야 이 친구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게임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네 맞출 것 같다. 자 정답은 오. X입니다. 와. 자 지민 씨 맞췄어요? 당연히 틀렸죠. 맞췄어요! 예! 맞췄죠? 역시 태영아 난 널 믿었어.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맞추면 1점이에요. 맞추면 1점이고 지금 1점이다. 네, 그렇죠. 1점을 획득을 하시는 뭐, 겁니다. 아 물론 아무튼 맞춘 거예요. 뭐 맞춘 거야? 저 문제 몇 문제예요? 초 팀별로 다섯 문제씩 진행을 좋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좋아. 네. 자 다음. 자 다음 진. 아이고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위에 막걸리 공략 라이브에서 모자를 쓴 멤버는 4명이다. O, X. 야, 야 이거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둘 이게 이때가 셋 우리가 스케줄이 끝나고 왔을 때라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오케이 내려주시고요 진씨 자 눈 떠주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나 똑똑한 거 알지 얘들아 아 이거 절대 못 맞춰 네 절대 아, 솔직히 저 몇 명인지 알아요 몇 명인지 알아? 저 방금 눈 감고 나서 제가 셌어요 너 방탄소년단 되게 상하구나 몇 명인데요? 세 명이에요 세 명이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진영이 맞췄을 진영은... 것 같아요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못 맞추지 X 알겠습니다. X를 할 거예요? 그 네. 저 X를 할게요. 아, 진영을 너무 믿는다. 정답! 보여주세요! 자, 이건 틀릴 확률도 높아요. 맞췄어요? 아, 나를 안 됐구나! 아니, 넌 중요하지 않아. 넌 중요하지 않아. 자, 진영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내가 맞춘 거야? 아니면 니네가 맞춘 거야? 아니, 형이 맞췄냐고 못 맞췄냐고요. 형, 뭐 들었어요? X 들었잖아요. 아니, O 들었어요. O 들었어요? 아, 그럼 정답을 맞췄네. 정답 맞췄어. 우리가 틀렸잖아. 그쵸, 그래, 왜 틀려?
아니 빨리. 아니 나는 안 썼어요. 그러면 이 팀은 문제를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야? 자 누가 나가? 자 다음 자. 아니 룰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들어가세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전 무조건 맞출 거예요. 누가 이거 주세요. 네. 저도 목이 아프네요. 전 무조건 오늘 거예요. 알겠죠? 맞아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돌 뮤직비디오의 첫 장면에는 RM만 나온다. OX. 야 이거 너무 쉽다.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는 진짜 걷어주는 거죠. 네. 둘, 셋. 아레곤씨 야 너 들라고 저 잠깐만 당신 당신 게임 이해 좀 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쪽이 아, 말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씨.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자 내려주세요. 저 할게요. 저 듣게 고개 사실 이건 알아야지. 네 저의 생각은 남주 틀렸어 내가 봤을 때. 아 맞췄어 틀렸어. 아 맞췄어 믿읍시다. 아 형 설마 이거 모르는 거야. 본인이 본인만 알아서 알겠지. 지민씨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야, 첫 장면 빅히트 나오고요. 빅히트가 첫 장면 아니야. 야, 첫 장면 빅히트 로고잖아. 아, 빅히트 로고가 나오고 아니, 다음 장면이죠. 설마 잡다. 설마 빅히트 로고. 자, 과연 틀렸어요, 맞았어요. 하나, 둘. 아, 이거 당연히 맞추지. 셋.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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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X.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정답. 아, 말했잖아. 아, 이게 맞다니까요. 맞은 거야? 맞은 거예요. 바보야. 죄송해요. 괜찮아. 자, 저 다섯 그러니까. 문제 아니야? 한 문제 한 문제. 그렇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제 답답한 지시가 나가시죠. 자, 아 태용이? 아, 답답한 걸 제가 넘어드릴게요. 나 이거 이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자, 문제 갑니다. 자, 종훈 씨 문제 좀 외우세요. 자, 전시회 오늘의 방탄룸에 있는 애장품 중 라이더 자켓의 주인은 슈가다. 자, 정답 하나. 야, 이거는 둘, 셋. 이건 나랑 지민이만 할 텐데. 자, 빨리 빨리. 에이.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아, 오케이. 낙장불입니다. 처음 한 거예요. 눈도? 아, 잠깐만, 뭐, 확신적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내리세요. 눈도? 네, 눈 떠주세요. 아, 내리세요. 내시라고 지금 맞출 수 있어요. 아, 잠깐만. 태영이가 맞출까, 못 맞출까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 맞출 수 있어요. 어, 그래? 네. 그래, 가자. 하나. 태영이는 못 맞췄어요. 그렇지, 못 맞췄지. 왜냐면 당연히 오라고 들었을 거예요. 자, 하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둘, 셋. 태영이 씨 못 들었어요. 정답입니다. 틀렸어. 태영이는 맞췄습니다. X를 들었는데. 대단한데? 아니, 본인 바꿨거든. 슈가형 거 아니었어요? 너 아니야, 왜? 지민이 거였어요. 너 몰랐잖아. 알고 있었어. 슈가형 거 아니었어. 형, 자, 이게 사실 좀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 라이더 자켓은. 사실 이 역사로 따지자면 2010 슈가형 겁니다. 그래, 그럼 아, 정답이네. 아니야, 근데 마지막 주인은 지민이에요. 지민 이게 역사를 따지자면 슈가형이 직접 산 그 라이더가 야, 그 냄새 나왔다. 저한테 오고 이 라이더 자켓이 제가 지민이한테 너한테 야, 올리겠다 하면서 입혀준 거예요. 그거 2011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빗땡 그렇죠. 그거? 그렇습니다. 빗바람 라이더 자켓. 제가 그거를 한 3년 입고 다녔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관리 열심히 했어요. 오케이.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총 문제를 맞춘 점수는 2점이죠? 우리 2점이야? 네, 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진짜 못한다. 자, 학고 대표가 있죠. 학고 대표 갑시다. 나 문제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 자, 누가 갖고 있을게나.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자, 야 이거. 자,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Question number one. 아이돌에서 얼수는 총 10번 나온다. O X. 정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얼수 얼수 좋다. 자, 들었습니다. 나머지 들어주세요. 야, 우리 없어. 그걸 해주세요. 자, 얼수가 아니 피하래. 얘가 맞출 수 있으시잖아. 근데 그렇지. 사실 틀릴 것 같아요. 어, 나 틀릴 것 같아. 네, X 합시다. 아, X 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X. 정말 틀립니다. 100% 틀려요. 자, 정국 씨. 뭘 맞췄다. 맞췄다. 아, 자, 그러면 틀린 거죠? 오다. 아직도 이해를 못 했죠. 아니, 게임 이해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아니야. 이분은 상관없어요. 저분이 맞출 건 의미가 없다니까. 아, 이게 내가 맞추니까 맞은 것 같네. 이거 전혀 텔레파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번 더 해요? 아니면. 네, 우리 텔레파시 다 되니까. 네. 둘둘 하나로 가자. 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아, 우리 텔레파시 똥이 다 진짜. 자, question number two. Love Yourself 결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곡은 안파인이다. OX. 정식 들어주세요. 이거 맞춰. 하나, 둘, 셋. 이건 쉽다. 이거 쉽다. 오케이. 이거 맞출 것 같아요. 자, 야, 맞춰. 정답이. 정답은 오라고 정답, 들었습니다. 정답을 들었을 겁니다. 자, 정국 씨가 답을 맞췄을 거예요. 텔레파스. 아니, 그 아까 텔레파스 보내야 지금 어떻게 해. 그렇지, 늦었어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아, 내 곡이 제일 짧아? 너 맞았어? 너 맞았지? 오? 맞았잖아. 오, 맞았잖아. 나 아이파인 진짜 한 줄 알았어. 아니, 왜 이렇게 반응들이 늦어? 사실 나도 맞았는지 틀렸지 잘 모르겠어. 아니, 자, 지금 1점 피득입니다, 1점. 자, 1점. 네. 아, 벌써 1점이야? 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이거 모르면... 자, 눈 감으세요. 자, question number 3. V앱 달려라 방탄의 가장 최근 해차는
55회다. OX. 싫어요? 들어주세요. 이건 모름 양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은 가장 MC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름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슈가 씨, 정답은요? 슈가는 양심 없기로 소문나지 않았나요? 자, 들었습니다. 자, 나머지도 눈 떠주시고. 아, 네. 예고편인 것 같아요. 슈가는 나왔을지 틀렸을지. 슈가, 내 눈을 봐보라 봐요. 슈가의 별명이 양심 없슈가. 아니 지금 하면 뭐야? 이럴 수가. 아 그거야? 오케이. 어, 야, 오케이. 내가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틀렸어. 아 내가 이거 틀렸어. 틀렸어. 자, 정우 씨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추가하면 틀렸을 것이다. 자, 정답은요? X. 틀렸어. 나 틀렸어. 틀렸어요? 뭐 들었어? 틀린 거를 틀렸어. 나 오 들렸어. 오 들었어. 오 맞아 맞아 맞아. 맞췄는데. 너네 X 줄 줄 알고 오 들은 거야. 야 좋아. 자, 이런 여러분 본 받으세요. 이런 게 텔레파시야. 이런 게 이런 거지. 아 벌써 2점이야? 자 2점이야? 자 다음. 자 오케이. 자 퀘스천 넘버 4입니다. SNS에 아이돌 안무 영상을 올린 멤버는 제이홉이다. 야 이거는 당연히 알지. 야 이거 틀리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막힘없이 가겠습니다. 이거 들으세요. 하나, 이거 둘, 오죠. 셋. 네, 맞췄어요. 오, 맞췄을 거다. 자, 정답은요?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솔직히 너무 거저서는. 네, 여러분, 이쯤에서 홍보 한번 해볼까요? 이게 바로, 아, 오늘 엘리쇼에서 나왔던 바로 아이돌 챌린지. 그렇죠. 아이돌 챌린지 중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많은 상황 부탁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그다음. 자, 맞춰요. 제이홉. 나오세요. 나나요? 이제 당신 시대 끝났어요. 어이, 아는 거 이긴 거 아니야? 어 맞아 이겼어. 3점이야. 담기 문제 3점. 아니지 근데 정수 그렇네. 자 오케이. 아, 네, 다음 게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벤트 해야죠. 자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주황색 부채를 든 멤버는 한 명이다. 야 이거는 자 이거는 아 이거는 오차. 자 갑시다. 네. 하나 둘 셋. 너무 거저준다 진짜. 네 들었고요. 나머지 네, 뭐 정답이지. 하나 둘 셋. 이거는 허비가 맞춰. 오 호비는 맞췄을 것이다.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오 맞췄습니다. 나이스! 얼추 좋다! 내가 보니까 우리가 4명이라서 아, 좀 너무 쉽네. 안 좋았던 것 같아. 아 일단은 그쪽이 팀 뭐냐 문제를 잘 파악을 못했어요. 맞아요. 저 아직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럼 진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학고 팀이 첫 텔레파시 그렇죠. 퀴즈를 와~ 이겼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이거 지면 안 돼.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자 크로키 대결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크로키 대결. 어, 이번에는 빠른데요? 이번에는 RMC가 게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크로키는 사람의 움직임 혹은 특징을 단시간에 재빨리 포착해서 그리는 것을 아, 이런 거 못해. 미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게임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 팀은 타이틀의 포인트 암호를 뭐 하나씩 정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팀이 저기 앉고 포인트 안무를 취하는 팀은 서 있습니다. 네. 15초씩 크로키를 그린 다음 그림에서 포인트 안무를 잘 캐치해서 그리는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네. 오, 좋아요. 이것도 뭐 한 문제당 뭐 1점씩인가요? 뭐. 자, 게임 순서는 퀴즈 게임에서 네. 진 팀이 먼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 진 팀이 먼저. 그러면 이쪽 팀이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포즈를 해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팀 대결이지만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포인트 한번 포즈를 취하는 멤버들은 일렬로 순서대로 써 있고 포즈를 취한 지 15초가 지나면 빠진다. 순서는 본인 마음. 마지막에 앉은 멤버는 두 명의 멤버를 그린다. 제가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명은 30초 줘요. 두 명은. 오케이, 두 명은 30초죠. 그렇지. 두 명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멤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렇게 하죠. 그냥 남준 씨가 있으면 네. 어 호비 씨를 그리고 오케이. 제가 있으면 슈가 씨를 그리고 뭐 지민 씨가 성욱이. 뭐 그건 알아서 누가 네. 나오고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목합시다. 네. 오케이. 네. 네. 자 일단 지 팀이 먼저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그릴지. 우리 퍼즐을 정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려야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우리 B 씨부터 아 우리 잘한 사람 먼저 할까? 지민 씨가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태영이가 잘하긴 하거든요. 뭐 제가 더 못하니까 먼저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아이돌 포인트 안무를 각 팀에서 한 부분씩 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아 지민 씨 글로 오시면 안 되고 그 원래 잘 우리가 아,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아, 그렇죠. 그럼 제가 먼저 나가면 될까요? 네. 자 포인트 안무. 자 그럼 제이호 씨 안무를 30초 드릴 텐데 지금부터 정하세요. 지민 씨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면 15초. 제가 호비 형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포즈 정했어요, 제이홉? 자, 제이홉 정했나요? 오케이. 여기서 아, 나 왜 자꾸 나오냐? 눈을 가려야 되죠? 네. 눈을 왜 가려요? 눈을 왜 가려요? 왜 가려요? 그래, 야, 이 친구 지금 너 지금 라이브 왜 하고 있는지 모르지? 자, 오늘 왜 라이브 해요? 아니, 뭐 초면차가 눈 감고 어떻게 컴백 아닙니까? 아가요? 자, 가볼게요. 자, 제이홉 씨,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15초! 아, 자, 움직이지 마요. 호비 형, 괜찮겠어요? 4,
5 15초 누가 재지? 6 7 8 왜 이렇게 어려워? 9 10 11 저 포인트 한번 맞아? 12 13 14 15 맞습니다. 다시 이 저는 이 안무를 표현한 겁니다. 빡! 얼쑤! 아~ 네. 네. 자, 다 좋아요. 끝났습니다. 자, 다 우리 태형이 네. 가봅시다. 아, 이거 크로킹 바로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게 나갔어요. 아, 화면에 같이 나와요.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태형 씨 갑시다. 아니요. 아, 태형이 앉아있죠? 태형이는 앉아있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우리가 나가서 오케이. 네. 자, 이제 다음 분이 그리는 겁니다. 이제 그 지민 씨가 이제 갑니다. 아직도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고! 아, 이거 이런 안무가 있잖아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예요? 뭐야 이게? 무슨 안무가 있어? 나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안무.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빨리, 아, 이거는 그림보다는 빨리 설명을 주세요. 10, 11, 11, 11, 11, 11, 14. 자, 이거 다음 왜? 아, 뒤태도 하나 있었네. 이거 한 손이잖아요. 아니, 내 두 손을 아까 한 손으로 그냥 붙여 내렸다. 아, 두 손 내렸다. 아,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디테일이. 이분 이거. 자, 우리 정국이 다음. 나 아, 형 센스 있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정국 씨. 좋아요. 어려운 거래.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그리고 어려운 거. 그리고 어려운 거 뭐 있을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야, 지금 그 사진 진짜 어떡하냐. 야, 그 점점 여기 인중이 검해진다, 야. 아니, 정국 씨 마이크를 왜 밖으로. 아니, 야, 보통 마이크는 안으로 차지 않나요? 아니, 마이크를 왜 밖으로.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차지야, 마이크를? 멋있어. 자, 그럼 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저런 등급 뭐 있죠? 있죠. 왜 없어요? 있다고요? 있죠. 뭐지? 딱 봐도 모릅니까? 다, 됐다. 고. 10, 11, 12, 13, 14, 아, 이거... 15, 땡! 오케이, 됐어. 여기서 바로 이거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드라곤 그린 거 아니야? 자, 마지막 멤버는. 예, 네, 그렇죠. 지목 해주세요, 형이. 아, 내가? 한 명. 아, 내가? 어, 호비 해주세요. 호비. 아, 세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이요? 아, 네 번이에요? 네 번이고요. 네. 마지막 한번 정해주세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잘한 사람 해주세요. 그러면 슈가 형이 좀 센스가 있기 때문에 슈가 형이 나와서 또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갑시다. 제효부 펀치. 갑시다. 자, 갑니다. 오케이. 아, 저런 게 있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어떤 안무야? 아, 이게 다 이거 도입 부분. 6, 페이크 로그 도입 부분 아니에요? 8, 9, 10 11, 아, 너 진짜 못 그리네. 잘 그리지 않아? 되게 잘 그리는 거 같아. 형이 15, 네. 형. 야, 따끌어졌다. 솔직히 형보다 잘 그리네. 훨씬 잘 그리네. 훨씬 잘 그리네. 그치? 넌 진짜 못 그린다. 솔직히 내가 진영보다 잘 그린다. 아, 넌 진짜 못 그린다. 자, 이렇게 진팀부터 네. 그림을 다 그려봤고요. 이제 우리 팀이 이제 네. 그림을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서 스케치북 그리겠습니다. 남준 씨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저쪽에서 지목할 겁니다. 네. 저는 야, 굉장히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 남준이부터 제가부터 그릴까요? 정우 씨? 정우 씨 에이스니까 저 에이스 아니에요. 저 못 그려요. 정우 에이스죠. 에이스 자, 갑시다. 똑같아. 정우 배웠습니다. 뭘 배워요? 제가 그림을 언제 정우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준 씨가 여기 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자리를 바꿔야 돼. 자리를 바꿔야 돼. 네. 자리 체인지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의자 하나 가지고 오세요. 의자 하나, 방석 하나 없어요. 그냥 자, 앉으면 돼요. 자, 갑시다. 아이고. 한번 해주시죠. 아이고. 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이거 좀 어렵다. 3, 4, 5, 6, 7, 8, 9. 키스 헤링인 줄 알았네. 아이고. 11, 12. 나이스. 자, 네! 저 뭐 그린 거죠, 저거? 와, 야, 근데 뭔가 예술 같기도 해. 키세링 같아. 야, 진짜 못 그린다, 호바. 야, 이 정도면 예술인데? 네. 오케이! 자, 이제 슈강 그릴래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죠? 샵 형이 마지막에 그릴래요. 네, 좋아. 자, 누구 나갈까요? 자, 그다음 뭐, 태양 씨. 나가시죠. 전 예술을 그렸습니다. 엄청난 걸 그렸어요. 예술이에요, 완전. 보여주세요, 태양 씨. 자, 하나, 둘, 셋. 예. 아, 너 이렇게 하는구나, 이 동작을. 4, 5, 5번을 많이 빼야 됩니다. 6, 역시 남다른데? 7, 8, 어, 쉽지 않아. 10, 12,
14, 15! 굉장히 섹시해요. 더 그래도 돼. 굉장히 섹시해요, 지금. 15. 네, 15 됐습니다. 지민 씨, 자기 치지 마세요. 아,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쪽은. 아, 왜 그래요? 봐봐요, 봐봐. 그렇지, 정확하게 그렸지 않아? 이거 페널티 줘야 됩니다. 잘 그렸다. 네, 굉장히 승부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옐로 카드 주세요. 네. 아, 쌤, 제가 옐로 대신 쉬운 포즈 할게요. 오케이. 네. 그리고 아, 근데 쉬운을 잘 그렸어. 잘 그렸지 않아? 되게 동작을 정확하게, 왼발, 오른발 딱 정확하게 딱. 에이, 좀 기계해야지 좀 어렵긴 한데. 자, 쉬운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그게 뭐지? 아, 근데 너무 쉬운데 이거? 야, 더 쉬운데? 저렇게 자, 쉬울 수가 4, 5, 6, 7, 8, 크루키가 움직이면 안 돼요? 10, 11, 12, 13, 14, 15. 아, 손이, 아, 손이 왜 3개죠? 뭘 동작이에요, 진짜? 야, 이거 징그러운 거 아니야? 손이 3개인데요? 손이 3개가 어디예요? 손이 3개가 어디예요? 야, 내가 봤을 때 이 팀 에이스는 난 것 같다. 아니에요? 형이요? 야, 하나. 형이 그림 에이스라고요? 이 팀 에이스 하나. 야, 약간 슈가 씨가 그림을 잘 그리네요. 자, 지시! 좀 획기적인 동작으로 부탁드릴게요. 야, 근데 슈가 에이스다, 이거. 자, 하나, 둘, 셋! 와, 이거. 아, 이거. 고개를 이렇게까지 판단 말이야? 이거는. 거의 야. 한 마리 하긴데. 아, 좋아, 7, 좋아. 8,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0, 11, 12, 13, 야. 14, 야. 15! 와, 진짜 너무 잘한다. 되게 디테일하잖아. 어깨까지 명작이네요, 명작. 되게 디테일하게. 자, 이제 비교를 좀 한번 해보시죠. 한 명 한 명 비교해볼까요? 네. 그 거기부터 하시죠. 그냥 거기 핀 김에. 그럴까요? 그거 왜 들? 우리 스케치북을 들고 와야지. 그걸 자, 왜 들고 와? 우리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우리 첫 동작. 큐카드, 큐카드. 어, 야, 우리 스케치북 좀 줘. 자, 첫 자. 동작, 동작을 해주신 우리 RM분 나와주세요. 네. 어떤 포즈를 하셨죠? 저요? 야, 이건 진짜 부끄럽다. 이건 좀 심하잖아. 야, 이거는 진짜 똑같지 않습니까? 자, 여기 와서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좀 앞으로 나와서. 자, 똑같이 이거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진짜. 자, 카메라 보고 있어요, 카메라 보고. 빵. 얼마나 똑같습니다. 어? 진짜 냉정하게 저게 뭐 사람인지 똑같다고요? 아니 이건 진짜 이 조금 진짜 뭔가 그렇게 같잖아. 봐봐. 일단 이게 잘못돼서 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네? 다리가 약간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 좋아. 근데 이게 여기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에이. 자, 누가 내가 봐도 못 받아 이거는. 이거 누가 심사해 주죠, 네, 이거? 그래요. 일단은 자, 오케이. 자, 우리 그림 가져가. 자, 재혁 씨 다시 일어나세요. 네? 아, 아니 저희 계속 할 거예요. 자, 저쪽부터 하나 할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구죠? 다음, 태형 씨. 태형이가 네. 이거를 봐봐요, 보여주시죠, 카메라에.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네. 이게 이건 좀 그럴듯하다. 왼손, 오른손, 그리고 발까지 느낌 있어. 딱 디테일하게. 이거는 조금 공감합니다. 이건 좀 그럴듯합니다. 네. 솔직히 아까 거랑 비슷해요. 이건 비슷해요. 맞아요. 아까 건 좀 이건 1점 쳐줘야 되나요? 그림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1등. 자, 지민 씨 나오세요. 야, 이거 약간 좀 징그러워. 아니, 그렇게 같잖아요. 아니, 뭐, 먼저 그림 먹고. 아, 근데 나도 보자. 자, 어떤 동작을 했나요, 지금? 자, 이렇게 보세요. 하셨어요. 자, 굉장히 요양한 동작. 이건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비슷하긴 하네요. 자, 이것도.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저 급하게 그래서. 아, 아닙니다. 아, 비슷하긴 한데. 팔꿈치부터 팔이 잘렸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옷이 크기 때문에 들렸어요. 네. 아, 들려서 들린 것 같아요. 그래, 뭐 비슷해요.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건가? 아니, 아니요. 크로키니까. 네, 인정할게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슈가지 진영 나. 진영, 자, 진영 이거 진짜 잘린 것 같아. 진영 이거 솔직히 인정됩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어깨부터 합격이에요. 자, 지시 동작 보여주세요. 자, 오. 야, 이거 야, 너무 똑같다. 야, 이거는. 오. 야, 대박이다. 야, 이거 너무 똑같다, 진짜. 오. 야, 대박이다. 자, 한국팀 3점 밴드! 아, 너. 오, 좋은데. 자, 다음은 아쿠아팀. 자, 아쿠아팀. 재엽씨, 와주시죠. 이거 너무 웃겨. 재엽씨, 첫 자세 뭐 하셨습니까? 제가 얼수 좋다를 했어요. 이런 자세를 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합격입니다. 근데 이거 비슷 똑같아요, 이거. 아, 이거는 뭐. 아, 이거 솔직히 똑같네. 이거 인정. 네. 야, 솔직히 이거 똑같다. 팔이 거의 발까지 닿긴 하지만. 너무 합격입니다, 이거는. 자, 리치. 우리 재엽 씨는 리치가 됩니다. 자, 지금 스탭들 합격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1점 히트. 자, 그럼. 자, 누구시지? 나였어, 나. 나 이거.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인정 가능합니다. 야, 와, 인정이네. 인정이네. 인정이다. 원근감이라고 저는 너무 잘 준 거예요. 인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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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씨, 카메라 찍을 때 손 앞에 대면 손밖에 안 보이죠? 그거예요. 근데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인정. 인정. 인정해야 돼요. 자, 그다음? 다음부터가 큰일입니다,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건 어떻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맞잖아요. 자, 이건 X입니다, X. X. 아이고. X, X, X. 아, 맞다. 솔직히 이거 똑같아. 아, 너무한데, 진짜. 제작진들이 X를 들었어요. 아니, 다리라도 좀 이쁘게 해주세요. 다음 또 줘줘. 진짜 이거 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노래 하세요? 다음도. 나 이렇게 했었어. 솔직히 남준이 형 이거 똑같이 그렸어요. 솔직히 이거 진짜 똑같아요. 인정이다, 이거는. 솔직히 똑같아요. 뭔데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 똑같잖아. 야, 오케이. 야, 자, 잠깐만. 3점이야? 자, 동점이에요. 어떻게 해요? 3대 3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텔레파시 퀴즈에서 우리가 획득한 점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승리군요. 방탄소년단의 학고. 학고. 야, 솔직히 이거는 뭐 사실 학고 팀이 이긴 거 아닌가요? 우리가 네, 전정합니다. 그 전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네. 게임 결과 발표. 6대 5로 학고 팀이 이겼습니다. 아~ 이거 뭐 벌칙이 있지 않았나요? 많이 있었어요. 벌칙은 지금 공개 안 돼요. 아, 그럼 그래요? 언제 공개하죠? 아, 저 꼴찌 발표해 주시죠. 이게 벌칙보다는 네. 이제 우승팀에게 네. 이제 상이 주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무슨 상인데요? 이제 그거는 좀 있다면. 좀 있다면이 무슨 면인가요? 그게 안 쓰여 있죠, 여기. 맛있어. 좀 있다. 맛있나요? 맛있나요, 그거? 맛있나요? 자, 그렇죠. 자, 이게 게임이 끝났는데요. 네. 좀 뭐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다들 좀 자 우리 좀 친해 우리 좀 대화 맞추고요. 우리 좀 러브 유어셀프 우리 좀 친해지자. 친해지길 바라. 자 붙었어. 벌써 방송 이제 마실 시간 됐습니다. 야, 우리 방송은 항상 이 컴백 라이브는 사실 이게 참 정신이 없어요. 네. 아, 지금 시계 봤는데 지금 57분이에요. 네네. 네. 사실 자. 보면은 이게 컴백 라이브인지 아니면 뭐하는 라이브인지 잘 모르겠어요. 달려라 방탄이지. 아니, 저번에 그랬잖아요. 뭐 앨범 소개가 하나도 없는 앨범 소개 방송. 네. 아, 뭐 아까 앨범 소개하긴 했어요. 네, 했어요. 맞아요. 아, 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즐거우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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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성 잘 들었고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까먹네. 콘서트도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한 라이브가 사실 처음 아닙니까? 원래 항상 네. 프리뷰였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느낌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들 괜찮으셨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저희가 이제 발매 전에 항상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브 할 때도 노래도 못 불러주고 뭐 대충 이렇게 뭔가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했었는데 이번에 네. 공개를 다 한 다음에 라이브를 하니까 이것저것 저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세상 컴백을 했다는 그런 실감이 좀 들게 하네요.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또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 사실 뭐 공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1,000만이 네. 공약. 벌써 V앱이 1,000만이네요. 네. 1,000만 제가 또 공약을 걸었지 않습니까? 오, 네. 보이죠? 네네. 트로피가 보이는데. 저희만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제가 또 공약으로 또 1,000만 공약으로 복권을 공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복근이란 게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이 복근 있는 친구, 우리 정국이, 그리고 우리 지민이. 저도 운동하는 거 있던데? 그 태형이. 아,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한 걸 느끼고 아, 이 언행을 앞으로 조심하도록 정말 사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네. 제가 후배이랑 같은 방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한 계속 꾸준히 이제 아침마다 헬스장을 나갔었어요. 아, 진짜? 그랬는데 뭐 근데 이 완벽한 복근을 만들기에는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네. 때가 되면은 정말 완벽한 복근을 만들어서 지금 그러면 화가 많이 나신 아미분들을 위해서 애교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죄의 의미로 미안해 니가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아 귀엽다. 다 불렀다. 다 불렀다. 야, 이거는 화가 풀릴 것 같다. 아 이거는 풀렸다. 아야 내가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야 귀엽다 좀. 아 이 말을 항상 네, 조심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언행 조심하시고 말 행동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형이 그때 1,000만이면 복권 네. 공개한다 할 때 그렇죠. 1억 되면 전 바지 벗기로 했거든요. 1억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더 V앱에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여러분 우리 많은 컨텐츠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시다 여러분. 네. 더 잘 돼야죠 우리 V앱.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번 앨범부터 벌써부터 큰 사랑을 주고 계신데 항상 감사드리고 콘서트에 이어서 이렇게 금방 만날 수 있어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랑해요 아미. 얼굴 이렇게 빨개요. 귀 왜 이렇게 빨개요? 관심 받았어요. 아 연예인이 관심 받는다고 얼굴 빨개지는 거 관심 받으면 얼굴 빨개져요. 네.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들 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축구 끝나고 했나요 저희가?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뭐 거의 붙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캡장 그리고 시소 여러분 꼭 들어주십시오. 아 맞아 시소 많이 들어요. 시소 홍보하세요. 여기 좀 쳐보세요. 이제 검색 되더라고요. 1위를 위해 이리 가시와! 시소 갑자기요? 웃기지 마요. 아이돌이 있는데 형 왜 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음악 방송 활동으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방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짠 하고 금방 찾아가겠습니다. 아미 보라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라해. 저희 투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 계신 아미 여러분들 저희가 금방 만나러 갈 테니까. 저희 투어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준비 됐죠? 금방 찾아갈게요. 그리고 진트의 벌칙은 무엇인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죠?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맞춰주시고요. 뭐야? 나도 보여줘.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왜? 공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냥. 나도 보여줘 나도. 아, 지금 공개해도 돼요? 아니, 이 형도 안 돼. 자,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끝내기 아쉽잖아요? 네. 이번 주 컴백 전에 아이돌 안무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까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 그래서 지금 챌린지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네. 자, 우리 좀 방송 뒤에 치워주시고. 방송 뒤에 치워주시고요. 왜? 진영 저렇게 리액션 한다. 자, 각자 자리로. 카메라 안 잡혔어. 자, 왜? 안 잡아주세요. 자, 각자 자리로 와주시고. 자, 음악. 자, 저 뒤로 갑시다. 자, 진영 빠르게 추지 말고요. 천천히 줄게요. 진영 빠르게 치지 말래. 자,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네. 더 뒤로? 오케이. 네. 꿀차. 네. 아, 꿀차 머리를 다 뒤졌어요. 인간적으로 좀 타이밍을 좀 맞게 좀 들으시면 좋네요. 다들 이제 퇴근 시간이 임박하니까 괜찮네요. 준비하는 동안 제 얼굴 다시 잡아주세요. 여보다 살짝 1초만 앞으로 앞에서 땡. 5초. 음악 들어주세요.